오늘 이 JJ를 따라하는 요녀석들을 검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잡으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전지충이 TV의 전지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충이 TV의 전지충입니다. 잡았다, 이 오노. JJTV 구독 리즈. 제군들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오늘은 수염을 안 깎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셀프 왁싱 하려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어린이 친구들이 JJ의 하을 따라해주는 거 리액션 영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당사자들이 직접 댓글을 또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와서 댓글을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고정을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자 보세요, 전지충TV에서 JJ님 영상이 제가 나서 올라오고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아줬어요. 전지충 친구 댓글 남겨줘서 고마워요. 이 친구가 유튜브를 진짜로 재밌게 하는 게 보여가지고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굉장히 즐겁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이메일을 한번 보내줘라, 그래서 형이랑 같이 컨텐츠를 한번 촬영을 해보자 제안을 했는데, 아니 여기 댓글을 보세요. 여기 제이제이님이 엄마가 이메일 보냈대요. 전지충이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윤호라고 해요. 제이제이님께서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이제이님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드렸는데 이메일로도 한번 더 연락드려요. 기회가 된다면 윤호가 제이제이님과 도예먹 영상도 찍고 추억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또 이메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연락을 취해서 우리 윤호 어린이랑 같이 도예먹을 한 편. 근데 맛없는 거를 먹이면 안 될 거 아니야. 젤리 특집 하듯이. 그 젤리 특집 같은 걸 한번 기획을 해서 신상 젤리들 많으니까 연락을 해봅시다. 귀여워. 아 근데 셀프 신상으로 보내줘. 짜잔. 네, 이제 윤호 어린이를 맡기 위해서 도예먹 젤리 특집 4편, 이렇게 먹어도 별 탈이 없는 이런 아이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마중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참 이게 유튜브를 하다가 어린이 친구들이 JJ를 따라해주기도 하고 또 그 친구를 실제로 만난다는 게 되게 막 가슴도 뛰고 기분이 새록새록 그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유튜버인데 왜 내가 연예인을 실제로 만나는 기분이 들지? 혹시 울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울면은 젤리 줘야죠. 또 유튜브 꿈나무기 때문에 우리 친구 주려고 그에 걸맞는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형이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전지충이 TV 어린이 맞죠? 네, 윤호 어린이. 네, 이쪽에 주차하시고 네 오시면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왔구나. 와, 실물로 영접을 할 줄이야. 근데 사전에 제가 어머니랑 대화를 했는데 윤호가 어머니가 떨리는데 자기는 긴장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신신당부를 했다고. 근데 딱 마주치는 순간 떨릴 수밖에 없지. 나도 떨리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그 친구. 아유,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쑥스럽구나. 약간 떨려? 마주치는 순간 떨릴 수밖에 없지. 괜찮아, 괜찮아. 그냥 동네 형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훨씬 달라요. 훨씬 달라요? 그럼 형이 들어줄까?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 알았어. 형하고 안에 들어가서 또 놀고 하다 보면은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선물이에요? 아, 일단 열어봐도 돼요? 눈을. 아, 형한테 선물을 줬어 또. 눈 감고 또 이렇게 딱 열고 뜰게요. 하나, 둘, 셋. 액션! 와! 이야! 이야!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제가 여태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디테일하게 예술 작품을 만들었네요, 누나. 인트로 영상에서 나오는 그 비둘기를 실사판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인트로 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것까지 표현을 해놨어. 와. 아니 어머니, 이거 만드는 거를 윤호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대박 나겠는데요? 근데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어 형아가. 너무 고마워 윤호. 형이 바로 뒤에다가 전시해 놓게. 여기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이것도. 아, 지금 말이야. 고맙습니다. 아니 왜 선물을 윤호, 형아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뭘 먼저 선물을 줬네? 아, 이거 읽어도 돼 지금 형아? 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나중에 오케이, 나중에 읽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께서 또 이거는 간식 봉지나 네. 이런 거 이렇게 잘라줘도 되고 진짜 칼인데 네. 한국에
않아요. 봉지 같은 거 뜯을 때 정말 좋아요. 언박싱이나 이런 거 할 때. 네네. 젤리 같은 거 자를 때 써도 돼요. 오, 그러면 하나는 음식용으로, 하나는 선물 개봉할 때 쓰는 걸로. 아우,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또, 형아, 선물을 이따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줘야겠다. 형이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윤호 어린이가 유튜브 찍을 때 어떤 걸로 찍어요? 핸드폰이요.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래서 핸드폰 어머니 기종이. 윤호 핸드폰 한번 보여줄래요? 요걸로? A6. 깨졌어. 유튜버의 피가 흐르는데 벌써? 네. 이게 실험만 깨진 거예요. 아, 그래, 실험은 안 했구나. 형 보고 따라하면 안 돼. 형도 편집할 줄은 아는데 영상을 한번 찍으면 그 저장 공간이 계속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형아가 윤호가 유튜브를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그래갖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거는 아마 128기가 짜리야. 갤럭시 S20이야. 최신 핸드폰을 형이 선물을 해줄게. 그리고 이것도 있거든? 책상 위에다가 거치를. 과자 상자에다가 대놓고 한다 그래서 효과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래서 누나 이게 되게 좋은 게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면 되는데 요거를 누르면은 지 마음대로 움직여. 요거랑 이렇게 해서 누나한테 또 선물로 주고. 아, 그리고 우리 저것도 줘야겠다. 아니,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JJ 형아만 쓰는 컵이 있어. 요거 컵 방송에서 본 적 있지? 네, 많이 봤어요. 이거는 형이 어디서 파는 게 아니야.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놀러 오면 자랑해도 돼. JJ 형아 아는 친구 있으면? 많아요. 아, 많어? 그래? 어? 형 인기 많아? 구독자예요. 아, 그래? 아우, 더 열심히 하겠네요. 도에모. 그래. 그리고 요거는? 쿠키다. 맞아, 쿠키 들어가 있는 티셔츠. 그래서 강아지 그... 이름 다 알아요. 고리, 쿠키, 호송이, 만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먹는 거야, 이름이. 먹는 거야, 이름이. 우유? 우동이. 아, 우동이. 형이 이렇게 줄 거고, 그러면 촬영 끝나고 이따가 편집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알려줄게. 네. 오케이? 이제 긴장 좀 덜 되지, 아까보다는? 네.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뭐냐, 디딘다 돈가스하고 신길동 면 잡고 그 성주불냉면, 그게 진짜 재밌었어. 매운 거 먹는 거, 형이? 형이 매운 걸 먹으면서 아 막 이러는 걸 좋아하는 거야? 매워하면서 막 이러고 막 그런. 아, 막 막 이러는 거? 한번 그 노란색 머리 때도 있었는데? 맞아, 형이 연두색으로 했었잖아. 며칠 지나면은 그게 물이 다 빠져버려, 까면. 노란색으로 한창 하고 있었지. 그런 다음에 이제는 형이 염색을 안 해. 왠지 알아? 머리가 빠지고 있거든, 형아가. 형이야. 탈모. 형이 막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베지터 돼 있을 수도 있어. 멋있겠지? 몇 시간 정도래요? 한 3, 4시간은 하죠. 아니, 윤호랑 같이 하면 1시간이면 끝날걸? 근데 3, 4시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원래는 형이 3, 4시간씩 해. 근데 오늘은 뭔가 다른 거랑 같이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오늘은 젤리만 먹으면 되거든. 자, 그러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먹어봐야죠. 어우, 이거 너무 고춧가루. 이게 저희 동네 사 생겨가지고 만져보면 따끈따끈해요. 제가 바로 오늘 세 분 계신다 해가지고 한 바퀴씩.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약간 그 아는 찐빵 그렇게 뭐 되게 맛있어. 팥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너무 달아가지고 먹다가 그냥 냅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되게 맛있다. 오늘 내가 맛있다. 도에모 촬영하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혹시 집에서 찍을 때랑 여기서 찍을 때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유튜버님하고 찍으니까 훨씬 뭐가 다르고 떨리면서 재밌어요. 아, 근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재밌네. 안녕히 계시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니에요. 화질 좋지? 네. 그렇게 좋아요, 화질.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원래 찍던 거 찍으면 되고, 너무 크게 나와서 못 찍겠어.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은 더 넓게 찍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너무 많았어요. 프로젝트의 화면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16대 부분가 있어요. 이거를 또 클릭하면 이제 친구 또 클릭하면 이렇게 플레이 3개 중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위로 가위로 그렇지.
그렇게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와사비 향이 깊이감을 잘 잡는 거 할 만했어? 오늘?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윤호가 우리 전지충이 TV 전지충이가 JJ 영화랑 잘 촬영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네. 다음에 또 놀러 와요.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조심히 들어가요. 끝났습니다. 전지충이 TV와 JJ의 콜라보. 오늘 이렇게 진짜 즐거운 하루를 보냈고, 막 그 호기심 많았을 나이에 JJ가 새록새록 생각이 들면서, 아, 의미 있는 하루였다. 재밌었습니다. 잠깐만, 나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이 친구도 그랬었는데.